안녕하세요. 한국예술영화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문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탑10 안에 드는 두 그림으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먼저 볼 그림은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우 바우의 초상인데요. 이 그림은 200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경매가에 판매됐습니다. 작품의 가격은 약 1억 3,50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1,659억 8천여만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어서 볼 그림은 클림트의 최고 거래가를 약 1년 만에 갱신하며 2010년대 초반까지 회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잭슨 폴록의 넘버 5인데요. 작품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약 1억 4천만 달러. 현지 한화로 약 1,721억 3천만 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죠. 자, 그럼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그림을 보고 어떠셨나요? 그림에 매겨진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클림트의 그림을 보고 나서 아마 많은 분이 황금색이 찬란하다, 역시 클림트, 뭐 이런 다양한 감상평을 이야기하면서 클림트가 그렸고 심지어 금을 씌운 작품이니까 비싸긴 하지만 뭐 천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잭슨 폴록의 그림은 어떠셨어요? 첫인상부터 좀 당황스럽죠?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타이틀을 봤는데 마법소사 명품 향수도 아니고 넘버 5라니 그림을 보면 볼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참 들여다본 후에 여전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화가의 의도가 뭔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건 실제로 넘버 5와 같은 순수 추상화를 본 지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추상화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걸까요? 화가들은 해석 불가능한 그림을 왜 그리는 걸까요? 그리고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만큼 비싸게 판매되는 추상화의 매력은 대체 뭘까요?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그동안 누구도 풀어주지 않았던 추상화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추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꼭 짚어봐야 할 세 개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1877년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화가들을 위해 설립된 브로스부너 화랑의 개관식에 영국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적 작품이 등장하는데요. 대체 어떤 그림인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그림의 제목은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떨어지는 불꽃. 음악도 아닌데 야성곡이라니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시죠? 캄캄한 배경에 불꽃으로 보이는 금색의 물감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장소가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통해 뭘 말하려 하는 건지 도무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풍경화라는 거죠. 당시의 풍경화는 빛과 색채가 아름답고 자연과 사람이 평화롭게 어우러진 그런 그림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불친절한 그림이 풍경화라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림 한 장으로 런던을 혼란에 빠뜨린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이 그림을 그린 문제적 화가는 예술과 자유를 찾아 영국에 온 미국인 화가 제임스 맥닐 휘슬러였습니다. 그는 그림에 야상곡, 심포니, 하모니 같이 음악적인 제목을 붙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의 기준을 그림과 접목하며 색다른 시도를 해온 화가였는데요.
새로운 스타일을 찾기 위해 몰두하던 중 드디어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을 비롯한 그림들을 본격적으로 전시하게 됐으니 당시 휘슬러의 기쁨은 아주 컸겠죠. 그런데 당대 최고의 미술 비평가이자 옥스퍼드 대학 최초로 미술 분야 석좌 교수직을 맡은 존 러스킨도 휘슬러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말 한마디로 화가의 출세길을 열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영국 미술계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는 과연 휘슬러의 풍경화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나는 예나 지금이나 런던 토박이들의 매우 건방진 행동은 많이 겪어봤다. 그러나 대중의 면전에 물감통을 던져놓고 200기니를 요구하는 어릿광대를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아주 신랄하죠.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이 그저 물감을 던진 것이며 화가인 휘슬러를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건데요. 어릿광대가 그린 그림에 200기니, 현재 하나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한 건 가당치도 않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림이다라며 혹평을 한 셈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휘슬러는 어땠을까요? 자신을 어릿광대라고 조롱을 했으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앞으로 비웃음을 받는 화가로 낙인 찍혀서 화가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비평가 러스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법의 쓴맛을 보이기로 한 거예요. 미술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화가와 비평가의 법정 자존심 대결이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러스킨은 누구보다 미술을 사랑하고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릴 만큼 뭐 재능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여기서 진리로 나갈 수 있어야 진정 훌륭한 예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러스킨이 보기에 휘슬러의 풍경화는 형체가 없죠. 그냥 물감을 들이부은 장난에 불과해 보이고요. 그러니 자연에 대한 진지함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의 기본조차 안 된 그림이니 러스킨은 그의 그림을 조금 더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휘슬러가 이런 장난 같은 그림에 무려 200기니라는 높은 가격까지 책정했으니 뭐 격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러스킨의 입장을 들어봤으니 이번엔 휘슬러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40대 중반이지만 영국 미술계에는 이제 갓 입문한 이 신진 화가는 당대 최고 권위의 비평가에게 대체 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법정 싸움을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당시 휘슬러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휘슬러는 미국에서 태어난 후 여러 차례 방황의 시기를 거치다가 영국에 정착했는데요. 심기일전을 노리던 그가 주목받는 화가로 인정받게 된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풍경화가 아닌 초상화였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작품은 흰색 교향곡 1번 하얀 소녀인데요. 당시 흰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소설과 함께 흰색 옷과 창백한 화장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열풍을 반영한 휘슬러의 초상화는 단숨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휘슬러의 어머니로 알려진 회색과 검정의 조화 1번 같은 단독 초상화는 당시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강인하고 꿋꿋한 미국의 어머니를 표현한 그림으로 평가받으면서요. 오늘날에도 아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휘슬러는 당시에 나름대로 평단의 인정도 받으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당시 주목받았던 이 같은 초상화에 집중을 했다면 조롱받을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왜 이런 탄탄대로인 인기 화가의 길을 두고 굳이 험난한 추상화의 길을 고집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그림을 굳이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839년 프랑스에선 미술계를 발칵 뒤흔든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다게로타이프라는 사진 기술이 발명된 거죠. 수천 년 동안 사람과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왔던 화가들에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대상을 보여주는 그림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회화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발전해온 미술이 이대로 멈출 리가 없겠죠. 곧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이제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리기 위해 노력했던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찾기 시작하죠. 그런 처절한 고민 끝에 나온 화풍 중 하나가 바로 추상화인 거예요. 휘슬러 역시 동시대 화가들의 고민을 함께 했고 당시 영국에서 인정받는 풍경화가인 윌리엄 터너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추상화를 완성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휘슬러가 화가 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존 러스킨이 터너를 현대미술가의 전형이라며 한껏 칭찬하고 아꼈다는 거죠. 러스킨은 터너의 풍경화가 자연에 대한 형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화가 자신의 감성까지 담아냈다고 본 것이죠. 실제로 휘슬러와 터너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형체가 흐린 대기의 효과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미술 권위자에게 터너만 인정받고 휘슬러는 무시당한 거죠. 휘슬러 입장에선 자신의 노력이 어리광대의 장난으로 비춰졌으니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정말 생각해보면 재판까지 충분히 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화가와 영국 미술계를 주름잡는 비평가와 벌인 세기의 명예훼손전, 미술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1878년 11월 드디어 런던 웨스트민스터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휘슬러의 검정색과 금색의 야상곡이 독특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갖춘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러스킨처럼 우스꽝스럽고 파렴치한 그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그림의 가격이 합당한가. 러스킨은 근면 성실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청교도적인 윤리관을 믿었기 때문에 휘슬러가 쉽게 그린 그림에 비싼 값을 매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사기꾼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는데요. 그를 대신해 재판에 나선 러스킨 측 변호사가 휘슬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야상곡을 해치우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나요? 해치운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Knock it off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화가에게 그림을 해치우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라고 묻다니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을까요? 휘슬러의 그림을 면전에서 대놓고 폄하한 거죠. 하지만 휘슬러는 의연하게 이틀이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는 하루 그렸고요. 그 다음날 다듬어서 이틀 걸렸네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자 러스킨의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작 이틀이라고 200기니를 요구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휘슬러는 이것은 평생의 작업으로 얻은 내 지식에 대한 대가라고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러스킨과 달리 휘슬러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나 규격보다는 예술가의 감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그림값이 평생 작업을 하면서 얻은 지식을 기준으로 했다는 휘슬러의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휘슬러와 러스킨이 벌인 세계의 재판, 두 번째 쟁점은 그래서 대체 뭘 그렸냐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 그림을 처음 보고 나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궁금하셨죠? 베일에 쌓여있던 궁금증은 드디어 재판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 풍경화는 크레몽 공원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어두워진 공원을 배경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화려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니 좀 더 명확해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러스킨 측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불꽃의 구성이나 색채, 그 밖의 세부적인 표현들이 풍경화라기보다는 그저 미술적 배열 또는 순수 조형적 실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휘슬러는 이 그림은 검정색과 금색을 이용한 실험으로 음악으로 치면 야상곡 같은 그림이라고 해명합니다. 휘슬러는 미술 고유의 조용 세계를 중시한 화가입니다. 음악은 멜로디만 들어도 가사가 없어도 어떤 음악인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술도 색채, 구성, 배합만으로도 화가의 의도를 음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뭐 나무와 숲, 바다를 그리지 않아도 물감 자체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 검정과 금빛 야상곡에서 공원과 불꽃,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색깔과 구성 등을 통해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것을 뭐 우리가 몰입해서 상상해 본다면 휘슬로가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풍경의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계의 명예훼손전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심사숙고 끝에 법원은 화가인 휘슬러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러스킨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는데요. 황당한 건 이 손해배상금이 단돈 1파닝, 그러니까 당시 영국의 가장 소액의 동전 한 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이겠죠, 10원? 휘슬러는 소송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 때문에 1,000파운드를 요구했지만 겨우 보상금으로 단돈 10원밖에 받지 못한 겁니다. 결국 휘슬러는 소송 비용 때문에 파산하고 마는데요. 그는 새로 장만한 집까지 모두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러스킨 역시 최고의 비평가로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며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직을 사임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화가와 비평가, 누구도 웃을 수 없었던 상처뿐인 재판이었던 거죠. 지금 보신 이 사판은 당시 주간지에 실린 만화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휘슬러의 모습인데 다리를 보면 피리처럼 되어 있죠. 휘슬러라는 이름이 그 호루라기나 피리처럼 아마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렸고요. 러스킨에게는 글씨를 읽어보면 미술세계의 늙은 펠리칸이라는 글씨를 갖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법원장이 앉아갖고 최종 배상금 1파닝을 들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뱀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결국 이 뱀은 양쪽 측에서 지불해야 했던 변호사 비용을 갖다 아마 이렇게 희화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은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우리가 이 재판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스킨과 휘슬러의 법적 다툼을 통해 추상화에 대한 논쟁이 중요하게 떠오르게 된 겁니다. 한 화가의 치열한 노력과 고민이 현대 미술과 추상화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거죠.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휘슬러가 이 재판으로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 200기니보다 4배나 높은 800기니에 검정색과 금색의 야상곡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형체가 없어도 색채와 구성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휘슬러의 추상화가 드디어 세상에 통하게 된 거죠. 이 추상화라서 비싼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림이라서 비싼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로 올수록 좋은 그림이라는 거는 화가의 의도와 실험성 같은 것들이 그 시대와 맞아 떨어질 때 좋은 그림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휘슬러의 그림도 바로 그 점, 근대의 어떤 감성을 그의 그림 속에서 표현해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그게 매력입니다.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실제로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삶과 본질적으로 닮아있죠. 우리 삶에 답이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 형태가 뚜렷하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 회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어쩌면 틀에 박힌 감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선과 형태가 없이 무질서한 추상화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도록 하죠. 이 에너지 넘치는 페인팅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가가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게 작품 해설이고 감상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죠. 작가는 정보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해석의 권리를 넘겨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석의 권리가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현대 미술 감상에서는 우리가 놓쳤던 관객의 권리가 새롭게 재발견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좀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